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프린트물 한번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째 전속중계계약. 우리 전속중계계약은 최소한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는 옵션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먼저 전속중계계약 체결했을 때 전속중계계약서 앞쪽 뒤쪽 자, 두 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 소식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속중계계약서 써서 주시고 몇 년 동안 3년하고 5년이 꼭 두 개가 있었습니다. 자, 거래계약서가 자, 여기 이제 돈이 있으니까 5년 확인설명서는 얼마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도 얼마 보증기가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서 자, 5년 말고 3년 그 3년에다가 동그라미를 잘 넣으셔야 됩니다. 유효기간하고는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유효기간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지만 여기는 3년 동안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나올 수가 없고요. 오자마자 쓰는 전속중개계약서 소속이 어째 뭐 나가보고 이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확인설명서하고 그 아래쪽에 16번째 거래계약서 여기는 이제 함께 업무를 수행했던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했습니다. 그 서명 또는 날인지 서명 및 날인지 자주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정말 소속은 함께 서명 날인한다 그런 상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옆에 보실까요? 서명 또는 날인 기출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아니면 서명 및 날인이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앞쪽에 서명 또는 서명 또는이 맞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정말 너무 심합니다. 서명 또는 날이 소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아무 소리 없고 소식은 오른쪽에 아래 보시면은 분명히 서명 또는 서명 또는 날이 되어 있습니다. 눈도장 한번 꼭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전속중개계약서 등록취소다 이렇게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아니다. 전제는 뭐다? 업무정지 거의 3명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또 거의 3명 업무정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마지막으로 자세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정지입니다. 등록취소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커봐야 별표 3개월 기억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등록취소는 공개 괜히 욕심 부리고 공개 안 했다가 3년 동안 중개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 업무정지 커봐야 6개월입니다. 등록주소는 3년 동안이나 영업을 아예 못합니다. 아주 절제가 엄청납니다. 자, 두 번째 공개 보실까요? 공개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시험 문제가 2주 만에 공개한다네. 틀린 걸 찾아봐라. 거기 바로 답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문제 풀이할 때는 그 문제가 분명히 소개가 될 겁니다. 자, 2번 보실까요? 공개. 밖에다 내놓으라 그럽니다. 7일 아니면 2주. 어느 게 맞습니까? 그렇죠. 7일. 뭐 일주일이나 7일이나 똑같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주는 아닙니다. 너무 늦었다. 자, 그렇게 공개하게 되면 공개 안 했다고 여기도 저 옆에 등록 주소를 봐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나마 절대적은 아니다. 그입니다. 자, 꼭 상대적이면은 업무정지, 등록 주소 대신에 업무정지, 이렇게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은 무조건 등록 주소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났습니다. 거래정보망 또는 아니면 거래정보망과 어느 게 맞습니까? 망. 그죠? 또 또는이 맞습니다.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내면 됩니다. 망에 내면 신문에 안 내도 괜찮고 두 개를 동시에 내라고는 안 했습니다. 하나 중에서 선택해라. 신문에 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앞쪽에 망에만 내면 된다. 라고 비용도 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뭐하러 신문에 낼까요? 망에다가 내면 되지게입니다. 신문에 내겠다. 그러면 비용 내놔. 라고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실까요? 공개를 요구를 자, 비공개를 원했을 때입니다.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은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엉뚱한 소리가 이제 반드시 공개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X. 그러니까 여기 정말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망에만 내야 된다. 신문에도 낼 수 있다. 공개가 워낙 중요하니까요.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제재가 연놈이 될 겁니다. 642기에서 거금 공손 할 때 이 공이 바로 공개 잘못했을 때 등록 주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개를 했으면 여기 이제 공개를 이미 했습니다. 공개한 내용을 이제 내용이 많죠.
전화로 불러줄 거냐고 합니다. 그러면 또 안 했다고 옆에 최소한 업무정지입니다. 나 먼저 여기는 이미 공개가 끝났습니다. 공개한 내용은 지체 없이 아니면 7일. 여기가 많이 헷갈립니다. 그렇죠? 지체 없이가 맞습니다. 7일 아닙니다. 공개할 때가 7일. 공개는 이미 다 끝났고요. 무슨 내용을 공개를 했는지 공개한 내용을 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아주 내용은 엄청나게 많아. 이것저거 여러 가지로 여기도 제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할 의무가 2번. 그리고 공개를 했으면 또 공개했던 내용을 또 통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7개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그리고 확인 설명하고 유사한 벽면 등의 상태 이런 것들을 공개했다고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근거 남겨라 문서로 팩스 1매까지는 괜찮습니다. 절대로 전화로 알리지 말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자주 냈었고요. 주소 그리고 성명 같은 인적사항은 뭐 상식적입니다. 공개를 하면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공개할 수 있다고 자꾸 시험 문제 냅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뭐 좋은 거라고 신문에다가 주소 성명까지 다 내놓는다고 그게 그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당연히 X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거인 3명 할 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고요. 근데 만약에 공개했을 때 별도의 표가 있는데 별표 게입니다. 별도 표가 있는데 얼마라고요? 3개월 옆에 6개월. 자, 큰 건 꼭 내볼 만합니다. 6월. 거기다 6개월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도 이제 뭐 별표는 자세하게 소개 안 해놨지만요. 별표가 작년도에도 꽤나 기출문제 지문에 나왔습니다. 자,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매년 나오긴 나옵니다. 자, 5번. 여기는 6월. 그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마 올해는 여기다가 일주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일주일도 철삭방정을 뜹니다. 상황은 그렇게 금방 철삭방정 안 뜹니다.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우리 매도매수는 엄청 궁금할 겁니다. 다른 집에 안 맡겨놨고 전속한테 맡겨놨으니까요. 그 상황이 궁금할 겁니다. 통보를 하라는 겁니다. 얼마만입니까? 2주. 이제 여기가 2주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개가 7일, 1주. 그리고 상황이 얼마? 2주.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한 번 이상 그리고 여기도 뭐라고요? 선택 안 됩니다. 반드시 뭐래요? 구두 말고 문서. 통보했다고 하더니 구두 전화로 그러면 아예 통보를 안 한 걸 본다는 겁니다. 업무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문서에다가 동그라미 꼭 넣으시고요. 자, 일곱 번째 이제 거래가 다 끝났습니다. 정말 아주 엄청나게 의무가 많죠. 하기 싫으면 말어. 괜히 잘못하면 최소한 업무정지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체 없이 그리고 여기 이제 누구한테 거래가 다 끝났다고 누구한테 빨리 삭제를 시켜야 됩니다. 중개의뢰인 말고 누구요? 거래정보 사업자. 자, 번지수가 꼭 중개의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미 나왔습니다. 매도 매수인 말고 빨리 삭제를 시킬 거래정보 사업자. 혼란을 초래하니까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위약금. 하고 이제 소요비용 50% 내에서 소요비용 그놈도 꼭 정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한지문 정도는 자주 나오더라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요약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무가 워낙 중요하니까 한 80% 90%는 다 의무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확인설명서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우리 시험범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확인설명서. 또 실무 쪽에서는 확인설명서 구조 그 내용 요거 뭐 대상 권리를 이런 것들은 따로 또 떼서 봐야 됩니다. 거기도 무조건 나온다. 겨울은 셔야 됩니다. 먼저 확인에다가 설명을 누구한테 할까요? 확인은 사실관계 그리고 권리관계 권법관계 이런 것들을 확인에다가 그럼 대장 떼봐야 되겠네. 맞습니다. 없으면 나가봐야 되겠네. 나가서도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되겠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중개를 의뢰받아서 거래가 다 끝났을 때 설명하는지 아니면 거래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는지 어디다가 설명합니까? 완성되기
전,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마빡 했었던 게 이제 오자마자 어디 못 나가게 하고 설명부터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늦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주현우씨 됩니다. 다 끝나갖고 개발 안 되는데 요거 사봐. 그러면 말이 안 될 겁니다. 자, 설명 이미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거래가 완성되기 전에, 그리고 누구한테, 요 누구한테가 이제 제일 많이 냅니다. 자, 취득 쪽, 그죠? 설명 들을 쪽이 누구 쪽이겠냐고. 매도인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이러고 있으면 이제 옥상 끌려갈 겁니다. 말이 안 되고요. 오히려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매도인한테, 네 물건 어때? 라고 물어봐야지. 그쪽에다 설명을 왜 하겠냐고. 야, 누구라고요? 취득. 여기 이제 표가 안 나는 게 거래 당사자. 거기에는 쌍방. 쌍방이면서 이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치사한 문장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뭔가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판사님도 조목조목 다 물어봅니다. 아니면 또 변호사가 요걸 압니다. 우리 꼬투리 잡아하고 너 잘못했잖아.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몇 억이 손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방법이 보실까요? 대장, 뭐 소재 면적 같은 거 대장. 그리고 권리관계 같은 거 갖고 보고 소유권, 공법관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학계입니다. 환지 같으면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 그런 것들은 실무에서 또 배우실 거고요. 자, 그런 서면을 제시를 하면서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어떻게. 요 세 군데는 너무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무 때도 절대 잊어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확인 설명서 보실까요? 확인 설명서는 완전히 다 끝나서 중개가 완성되어 또는 완성된 후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오자마자 확인 설명서 그런 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도 안 끝냈는데 무슨 확인 설명서. 그리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우리 여기가 이제 거래 당사자 쌍방입니다. 여기다가는 매도 물수인한테 확인 설명서 다 주셔야 됩니다. 왜? 책임 안 지려고 합니다. 내가 확인 설명 제대로 했잖아 라고 입증하는 서류가 확인 설명서라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되면 요 확인 설명서 갖고 쌍방한테 다 맞짱 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설명서 쌍방한테 꼭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실까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하시고 몇 년 동안 보존합니까? 3년, 5년? 3년. 3년이 맞습니다. 5년. 그러면 X계입니다. 여기는 3년. 3년 동안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엉뚱한 서류가 작년도 약간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5년 만에 폐기하면 업무정지다. 그럼 X다. 3년이면 괜찮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1년 만에 폐기했다. 업무정지 당한다. 맞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살짝 또 응용하는 문제가 요즘은 또 나올 것 같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확인 설명에서 그 수도권, 여기 앉아 중요합니다. 내용 보실까요? 수도권. 자, 수도권 토벽에서 거치하면서 읽었었다. 요거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요약집에 45페이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내용 옆에다가 45. 하여튼 모르겠다 그러면 찾아가셔야 됩니다. 또 어디가 있냐고 또 짜증내시면 안 되니까 45페이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수가 이제 수도 등의 상태. 여기서 이제 맡기시면 꼭 보셔야 됩니다. 도. 도로 등의 입지 조건. 그게 바로 이제 도고요. 권은 뭘까요? 권. 권리관계. 권리관계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법. 토. 토지 이용계. 그리고 공법상 이용자 거래규제. 맨날 거래계약서에 그거 안 쓴다고 확인 설명 이미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대상 권리를 하면서 토지에다가 세 번째 토지 이용계 거기다 다 썼습니다. 그리고 벽면. 벽면 도배의 상태입니다. 벽면은 균열 누수라고 있습니다. 벽면이 깨끗함 그러면 X입니다. 아직 안 나와봤고 그리고 네가 보면 얼마라고 생각하니 매매 사례 비교법. 그러니까 결혼 중에서 매매 사례 비교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옆집이 3억이요. 네 집도 3억이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아니면 약간 수정해서 네 집은 조금 더 비싸겠다. 뭐 접근 조건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거가 이제 거래의 예정 금액입니다. 중개 보수하고 실비의 금액이나 산출내역 주의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 나왔네. 그리고 확인 설명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세금도 보유 아니다. 양도 아니다. 우리 개업이 설명할 세금을 찾아봐라. 그런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세금은 취득 관련된 조세.
종류하고 세율입니다. 세액 말고 세율 기원시에 됩니다. 그래서 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뭐 소식에도 퍼센트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 말고 기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조 등의 환경적 공개입니다. 그 집이 볕이 풍부하냐고, 그러면 방향이 무슨 동양이냐고, 남양이냐고, 자, 그런 것들도 정리 잘 넣으시고요. 남양, 북향, 서양, 이런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심무하실 때는 꼭 그런 것들 출력에다가 이제 그 특징에 따라서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향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오. 재택근무는 제일 좋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 여기 바로 이제 여기는 확인 설명, 그래서 수도권 토벽에 거치하면서 일기 썼다, 이렇게 이제 9개, 뭐 확인 설명이 제일 중요할 건데 시험 문제는 거리기하서 9개, 그놈 소식이 없으니까 매년 나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서 옆에 보실까요? 자, 대상, 그리고 옆에는 권리를, 그리고 토지에다가 나중에 또 자세히 보실 거고요. 그리고 입지 정해놓고 관리하는데 비거치. 자, 기본적인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기본 확인사항 아닌 거 뭐냐. 어디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세부 안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실내 합니다. 실내 벽면 환경. 실내 벽면 환경입니다. 아주 편합니다. 실내에는 벽면 있잖아요. 그리고 일조량 파악은 안에서 해야 되니까 환경조건, 제일 조사하기 어렵다, 환경조건입니다. 볕을 금방 파악할 수 있냐고 합니다. 좀 하루 내내 앉아 있어 봐야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계보수만 외롭게 저렇게 혼자 있고요. 기본에 8개, 세부에 4개, 그리고 중계보수 하나 13개. 여기서 이제 상가 영업용 같으면은 비주거용은 2개가 빠지고, 기본에 하나 빠지고, 세부에 하나 빠지고, 그런 걸 실무 때 이제 자세히 볼 거고요. 토지는 건물이 없으니까 4개 빠지고, 이목은 8개밖에 없고,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 아래 보실까요? 자, 의무 쪽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제재 나란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실까요? 우리 개업은 하필이면 또 때리는 임자가 다릅니다. 요것도 내보려고 합니다. 개업 공사 누구요? 500만 원자의 과태료. 시군 구청에서 때립니다. 그리고 소속은 누구? 자격증 누가 주냐고? 자격정지 시도지사. 저 시도지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500만 원자의 과태료. 설명 안 했다고 게을렀다고 공시 확인을. 우리는 개업은 500만 원이냐 과태료 얻어맞고요. 그리고 종업원은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종업원 체제가 훨씬 더 크구나, 쫓겨나는구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실까요? 확인 설명서. 아마 올해는 여기다가 이제 서명 또는 날인 그렇게 나오려나. 작년도에는 거리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주사하고 중개 행위를 했다. 소속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고요. 중개 행위를 했다. 바로 소속이 있었을 때 함께 서명 및 날인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그 아래 보실까요? 제재가 소식이 높습니다. 업무정지, 사무소 문 닫아라. 그리고 소속은 자격정지, 정지 먹고 나가라. 그러면 둘 다 조용히 사무소에서 근무를 못합니다. 자, 별표 옆에 3개월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직은 안 해봤는데 워낙 중요하니까요. 별표 3월, 그 3월에다가 동그라미를 잘 넣으셔야 됩니다. 자꾸 오다 가다 보면서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확인 설명서 잘못되면은 실무 가면은 3개월로 얻어맞습니다. 6개월을 다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도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소속 공인주사 보고 작성, 그리고 교부, 그리고 보존.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서명 및 날인 아래다가 작성, 그리고 교부, 보존, 제재 X를 꼭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미 기출문제 나왔지만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중요해요. 그죠? 개업 공인주사가 작성, 교부, 보존을 해야지 소속이 왜 하겠냐고. 뭐 차 트렁크에다가 가지고 다니니까요. 소속은 구경도 못 해봅니다. 보존할 의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소에다가 거래계약서 확인서면서 자꾸 구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속이 정보 빼다가 나중에 사무소 차릴 때 고객 다 끌어갑니다. 꼭 옆에다가 나란히 설치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다 끌고 갑니다. 그거는 개업이 잘못된 죄입니다. 왜 계약서를 그렇게 아예 그냥 사무소에 두시냐고, 금고를 만들든지 해야지 게입니다. 그 정도로서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실까요? 우리 개업은 작성, 교부, 보존, 그리고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누구한테는 개업한테는 있다는 겁니다. 일단 별표가 3개월, 3개월로 얻어맞습니다. 그다음에 16번째 뭐 거리 가서 안 나올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기재상, 그 기재상은 44페이지에 보면은 나란히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보시면은 거리 가서 우리 요약집에 나와 있을 겁니다. 건물 조격 박스로 돼 있을 겁니다. 먼저 여기 좀 우리 확인 설명에 수도권 토벽보다 아예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도권 토벽하고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수도권 내용이 아예 다르죠. 그러니까 정말 건물 조교도 거리기하서인데 여기는 아예 다릅니다. 꼭 기억을 좀 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거리기하서 거리기하서 보실까요? 건물 조교가 건물 조교가 뭐 인권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자, 건물조교가 인권거래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실까요? 여기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린트물, 프린트물 보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은 뭐고요? 물건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래를 누가 했는지 매도 매수인의 성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정말 고려하면서 누가 계약했냐고 매도 매수인 써줘야 되겠죠. 첫 번째가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두 번째는 물건의 표시, 물건 표시입니다. 소재 면적. 그러니까 주고받은 물건이 무슨 물건이냐고 물건의 표시 있어야 되고요. 조건. 세 번째가 조건, 조건이나 기한입니다. 요 조건이나 기한은 반드시 알아라. 그러니까 뭐 1차에서도 시험 문제가 민법도 총칙에서 조건 기한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기정조, 기행무 하면서 앞골자 따갖고 다 정리하실 겁니다. 그다음 이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교부일자가 바로 교부입니다. 그리고 언제 줄 거예요? 건물, 인도일시. 그죠? 여기 인이 바로 인도일시. 그리고 같은 수도권이 앞에 있는 권, 여기도 같은 권인데 여기는 권리 이전, 권리 이전입니다. 권리 관계 말고 아까 이제 수도권 토벽할 때 거기 권, 여기는 권리 관계, 거기 가만히 있는 권리 관계, 여기는 어떤 권리가 넘어갔냐고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같은 권이라도 약간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거래는 예정 빠져야 됩니다. 거래 금액 그리고 계약 금액.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여기 바로 이제 거래고요. 다 끝났으니까 예정이 빠져야 됩니다. 거래 금액입니다. 3억이요, 2억이요. 거래가세 제일 중요하겠죠. 저것들이 얼마로 주고 받았나겠습니다. 그리고 10% 받은 날 계약일. 그리고 약은 약정 내용. 여기 바로 이제 그 밖에 약정 내용이 바로 마지막에 약. 뭐 요거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주의 보실까요? 시험 문제가 이용 제한 그리고 거래 규제는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이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 바로 이 중요 보시가 정말 중요했는데 거래 계약서에는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자,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 그리고 안 써줘도 된다는 일반 중개계약서 다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매도 매수인에게 줄 서식을 국가가 만들어서 써라. 계약자의 원칙을 아예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는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소식을 만들어 쓰세요. 만들어 쓰는데 9개 기재사항을 한 개라도 빠지면 업무정지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문제가 생깁니다. 건물조교, 인권거래계약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교부 보존 보실까요? 서식도 없는 것이 보존 기간은 어때? 자 먼저 개업 공인조사 그리고 중개 행위를 했던 확인 설명서와 아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명 뭐하라고 서명 그죠? 서명 및 작년도 시험 문제가 여기다가 거리가서 서명 또는 낙인 해놓고 어디 틀렸게 그게 또 시험 문제였다는 겁니다. 요즘 아주 맞들렸습니다. 전속 중개에서 이미 나왔고 그리고 거리계약서도 작년도에 나왔고 올해는 확인 설명서 또 나올 것 같고 라고 여기는 또는 그러면 있습니다. 이름 쓰고 도장관 한 개라도 빠져도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속은 정지 먹고 쫓겨나고 그리고 개업은 문 닫고 쫓겨나고 아주 둘이 볼만하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여기는 몇 년이요? 5년. 그럼 여기는 엉뚱한 소리입니다. 거리계약서 3년 보존하고 폐기했다 업무정지 당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뭐 업무정지 없다 그럴 겁니다. 저기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서면서는 업무정지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렇게 안 내더니 서서히 또 그렇게 응용해서 자 시간 없을 죽겠는데 생각해봐라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년 동안이나 보존하셔야 됩니다. 3년에,
3년 만에 폐기하면 업무정지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기업서는 괜찮아. 고공 기억을 잘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제재 보실까요? 개업공인회사 우리 거리기업서는 거짓 때문에 제재가 큰 게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안 쓸 수가 없을 건데 나중에 사무소문을 크게 닫습니다. 3년 동안이나 어떻게 거짓 나온 기업서 업기업서 거짓으로 작성을 했을 때 그리고 둘 이상의 거리기업서를 작성했을 때 방송주도 가끔씩 다운 기업서, 업 기업서 탈세한다고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는 3년 동안 영업을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절대적은 아니요. 2박 3일 싹싹 빌면 봐줄 수도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업무정지 보실까요? 등록관청에서 쓸 건데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았을 때 우리 개업만 의무가지 소속한테는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없어요. 확인설명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름 쓰고 도장과 이름 쓰고 도장관 그리고 소속에 보실까요? 소속 자격정지 이렇게 때리는 임자가 다릅니다. 누가요? 개업은 등록관청 여기는 시도지사 자격증 주신 분이 시도지사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이었을 때 여기도 작성 교부 보존은 아예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에서 세 개 그리고 하나 명칭 아주 간단하면서도 매년 시험 문제가 하나가 또 나옵니다. 17번째 명칭 그리고 사용. 근데 제목을 잘 보시게 명칭하고 성명의 사용 의무지 간판을 설치를 해야 될 건지 아니야 될 건지 그거는 법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계속 내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 보실까요? 뭐 제목도 있는데 먼저 간판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죠 없다 이게 없다가 우리 맞다는 겁니다.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뭐 없다 그러니까 간판 설치 안 해도 제재 없다는 겁니다. 뭐 잘못 달아놨고 떨어지면 사람도 죽더만 라고 해서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정말 없다는 겁니다. 없어. 근데 간판을 설치 안 해놓고 영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마 전국에 있는 개업이 단 한 명도 정말 간판 없이 중개업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간판은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해도 말 안 해도 잘만 듣겠죠. 뭐하러 입 아프게 법에다가 간판 설치해라. 다 설치할 건데 설치해라. 그러면 국가 바보 그럴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목도 보세요. 간판 설치 이 얘기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간판 어차피 설치할 건데 이름 써라. 그리고 문자 써라. 두 개밖에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두 개. 그러니까 제가 번호에도 1번, 2번 간판 설치이 없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 들어가라. 8글자, 5글자 중에서 먼저 부동산 중개를 빼버리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만 사용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죠? 그게 길면은 옆에 부동산 중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쓰면은 자격증 없다는 불칙하고 같이 아주 동급으로 취급됩니다. 이게 자격증 없는 불칙이 쓰는 게 부동산 중개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개업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안 쓰는 개업은 아예 없을 겁니다. 다 써. 자격증 없는 사람이나 부동산 중개를 쓰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교실이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둘 중에서 하나를, 요거를 바로 이제 여기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판에다가 간판은 당연히 설치할 거고 거기다가 문자 쓸 거고 하나 더 있습니다. 명칭만 그러면 안 됩니다. 문자만 그러면 안 되고요. 뭐도 들어가야 됩니까? 성명 또 그리고 가로처럼 또 분사무소에다가 대표자가 또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 아예 엉뚱한 소리입니다. 분사무소는 누구라고요? 책임자. 책임자. 하여튼 이런 책임자는 어디 가나 속색이고요. 분사무소는 아주 전국에서 다 속색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맨날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는 대표자 말고 책임자. 그리고 뭐만요? 성명만 잘 보일 수 있는 크기로 표기를 하라는 겁니다. 거기 중요 보실까요? 아직 안 해봤는데 그럼 문자는 잘 보여라.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못 써서 안 다를 건데 국가가 또 잘 보여라. 이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좀 안 하겠죠. 여기 인식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X에다가 꼭 동그라미 쓸까요? 그러니까 잘 보여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뭐만 있다고요? 성명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크게 못 써서 안 다를 건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크게 써라. 그러면 국가도 바보다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얘기 안 해도 된다. 간판 설치하지 말아도 괜찮아. 그리고 명칭 그냥 저 8글자만 있으면 괜찮아. 크게 못 써서 안 다룰 거니까 크게 쓰라는 얘기 절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제주도 임시원문제 물어봤고요. 저 대집행이 무슨 법일까요? 민사집행법으로 맨날 저렇게 뭐 바꿔놓고 요게 맞아 틀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보실 때 그냥 대강대강 보시면 큰일 나요. 요 소리입니다. 자, 먼저 철거명령이 먼저 떨어지고요. 근데 이전 그리고 폐허 등록주소는 철거명령 없습니다. 그 세 개는 이미 시험 문제에 나왔고요. 요 놈은 간판 뜯어내라가 먼저 철거명령이 먼저 공문으로 올 겁니다. 순번이 있습니다. 근데 안 뜯어내. 그러면 사람 부를 거야. 사람부터 먼저 부르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요? 두 번째가 대집행. 번호 쓴 이유를 꼭 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 아니라고 씁니다. 우리 법은 그렇게 치사한 법이 아니라 차라리 교도소로 보내지 게입니다. 옆에 이제 민사집행법도 아닙니다. 무슨 법? 행정 대집행법. 그 법률이 오히려 민사집행법으로 대집행.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또 나올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안 틀린 거고요. 과태료가 별표가 50이 최대인데 요 명칭이 바로 우리 얼굴이니까 얼마라고요? 50. 그럼 30이다. 휴업만 20. 30, 20 아닙니다. 그 아래다가 30만원 X 그리고 20만원 X 휴업만. 휴업은 저번 주에 봤구만요. 주를 하셔야 됩니다. 뭐 전자문서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안 틀리고 휴업은 별표가 20이다. 공 기출문제가 두세 번 나와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보실 건데 18번째 요놈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옵니다. 18번째 정말 여기 프린트물 여기서 다섯 개 나옵니다. 최소한 주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설정 보실까요? 먼저 보증설정은 업무 개시 전인데 요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등록신청 때는 보증설정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요것도 유사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등록통지 받았을 때 통지 받고 너 개업됐다. 그 후에 보증 설정하는 거지. 개업되지도 않아갖고 1억 원 내놓고 그죠? 19만 8천 원 내갖고 중개업하겠다고 아주 꿈만 야무지게 꾸시네 게임입니다. 등록기준 때문에 꽤나 복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막 결격사 있는지 없는지 다 조회하고요. 법인은 정말 5천만 원 이상부터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 가지 조사해볼 거니까요. 등록신청 때는 보증 설정 안 합니다. 언제요? 통지를 받으면. 그러니까 등록이 되면 그 후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요건 아주 급하다고 했습니다. 인장등록이나 고용신고는 아주 태평양처럼 아주 넓다고 했는데 자 등록신청 때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틀린 건 아니고 주의 보실까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X입니다. 이제 전자문서도 생겼고 자 거기다가 협회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저기 세종시장님한테 가비 보증설정 했다고 아예 알려줍니다. 알려주니까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법에는 아무 소리 없는데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다. 반드시 꼭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변경설정하고 재설정 저걸 또 자꾸 냅니다. 만료일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변경설정은 효력이 있는 기간주. 지금 12월 30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바꾸는 거 아무 때나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만료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볼까요? 만약에 자, 신고를 안 했을 때가 이제 이행 안 했을 때인데 업무정지 별표 얼마? 1개월. 여기도 1. 자, 1월이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한 번도 거의 내본 적 없는데 아마 요건 뭐 내볼 만한 이유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제재가 있다는 겁니다. 별표 1개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설정은 자동차 보험도 다 끝날 때 만료일까지 꼭 참았다가 나중에 다시 갱신할 겁니다. 그러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그러니까 요 만료일 위에 변경설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변경설정에다가 만료일 그러면 X입니다. 아무 때나 효력 있는 기간죠. 그 두 개를 자꾸 비교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탁은 여기는 뭐 재설정할 거 없겠죠. 이러고 그냥 맡겨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공탁만 3년 이내는 폐업을 해도 사망을 해도 뭐 회수해서는 회수할 수가 없다. 3년을 5년 이제 안 나온 지가 조금 꽤나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꼭 하십니다. 공탁만 꼭 이상하게 혼자 저렇게 놀아요. 조금 있다 15일 만에 뭐 하냐고 그래서 거기도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증설정 금액이 정말 제일 중요하고요. 개인들 부칙하고 공인중개사는 얼마? 1억. 그리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 얼마? 2억. 대형 사고 치니까. 그리고 분사무소 얼마입니까? 1억. 그러면 분사무소 3개가 분사무소 3개가 설치된 경우에는 보증설정을 얼마를 해야 될까요? 3개 3억 그러면 또 돼지가 소풍 갑니다. 얼마입니까? 주된 사무소 2억까지 해서 5억.
또 5억이 맞는데 자기 또 3억이 맞대. 아주 술잔으로 신났습니다. 이래도 헷갈리고 저래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자주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5개 하셔야 됩니다. 5개 그러면 7억이나 된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 2억에다가 분사무소 5개면 5억. 야, 이런 식으로 꼭 주된 사무소를 함께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가 분사무소 있다고 등록 신청할 건데 거기다가 7억이라고 해야지 5개가 5억이냐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협 보실까요? 농협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정말 농협도 정말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500이다, 2,000이다. 이런 식으로 농지만, 그리고 조합원만, 그러니까 범위가 좁아서 거기는 1,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 의무 보실까요? 4개. 저기 주의관제 보증 종목, 종목이 3개나 있는데 그 종목을 설명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 나왔을 때가 어려웠습니다. 보장되는 금액. 내가 사고 치면 얼마가 보장된다고 설명하십시오. 사실 설명해야 되는데 실무 가보면 우리 개업들이 한 명도 정말 설명을 안 합니다. 왜? 쳐들어오니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기간. 정말 사고 저지르면 쳐들어오니까요. 설명을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안 해도 시공구청에서 째려보고 있는 거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소재지. 네 번째는 보장기간. 요 네 개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볼까요? 보증 종목. 세 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세월 네월 다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 X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길목은 꼭 한번 지켜보시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원험도 있었고요. 먼저 그 설명을 중개 완성되기 전부터 먼저 할까요? 아니면 다 끝나가고 내가 사고를 치면은 오자마자 내가 사고를 치면은 지금은 아주 나한테 사고 친다고 협박하네 그럴 겁니다. 아주 잽싸게 도망갈 겁니다. 중개 완성되기 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래요? 후입니다. 후. 여기도 후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주실까요? 여기는 후가 맞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부터 먼저 해라.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또 먼저 해놓으면 나중에 집에 갈 때 정도 되면은 저것이 뭐라고 설명하던데 기억이 안 나. 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다 끝났을 때 혹시라도 내가 사고를 치면은 1억이 보장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급 후 보실까요? 이거 작년도에도 또 냈었는데 계속 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만에 7일 아닙니다. 열흘도 아닙니다. 작년도 30일이라고 했는데 너무 엉뚱했고요. 얼마? 15일. 15일입니다. 뭐 정말 작년도에도 요 문제 갖고 나왔었다는 겁니다. 근데 방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뭐요? 새로 가입, 새로 가입.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다 없애버리고요. 1억을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일 주는 이유가 있겠죠. 돈 깨나 들어가. 그런데 공탁은 이제 더 날려놨습니다. 3,000만 원 빠져나갔습니다. 3,000을 메꿔 넣어야 됩니다. 뭐 있는 건 돈밖에 없겠지만 부족한 금을 뭐 한다고요? 보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상당히 방법이 좀 여기는 까다로우니까 얼마? 15일 정도는 넉넉하게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15일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정도 보고 나서 이제 뒷장은 또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52페이지, 요약집에서 52페이지, 금방 보셨던 요 보증 설정, 요 놈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해보시면서 조금, 그래도 정리를 해놓으면은 여기도 잘 보일 겁니다. 보증 설정. 바로 52페이지에 이제 15번째, 여기도 별표 3개 놓으실까요? 한 문제가 반드시, 금방 보셨습니다. 한 문제가 여기도 반드시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금방 보셨던 금액도 정말 누구나 뭐 보면 다 중요하니까 거기 박스에 얼마 이렇게 있네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손해배상 보실까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그러면 그 고의면 손해를 이미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자, 먼저 고의는 아주 명백하게 안 경우를 고의라고 합니다. 안 경우. 근데 과실은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게 바로 이제 과실. 손해를 이미 알고도 사고를 쳤다. 책임져야 되겠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과실로 알 수가 있었는데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져라. 그리고 책임 무슨 책임만 집니까? 정신적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꼼꼼하게 될 때는 상당히 꼼꼼하게 돼 있습니다. 뭐만? 재산상만. 정신적은 밝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판례도 정신적은 거의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산상으로 드러난 것, 확실하게 보이는 이런 재산상의 유형적인 손해만 책임지면 된다는 겁니다. 주의해라. 그입니다.
그다음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리고 자 뒤에는 이제 사무소 불려줬다 이러면 아예 거기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끊어져야 됩니다. 우리 개업공사가 작년도에도 나왔었고요. 자기 중개 사무소를 다른 사람 중개인의 뭐 장소로 제공. 여기 장소로 제공 여기는 고위과실 절대 안 묻습니다. 고위과실 없이 바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은 뭐라고요?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지금 문장이 나눠진 겁니다. 앞쪽은 원칙에서는 고위과실 고의 있었느냐, 과실 있었느냐에 따라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뒤에는 사무소를 빌려줬다. 사무소 빌려주면 고의과실 묻지 않습니다. 무과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 제공에다가 고의과실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도 뭐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시험장에서는 안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의과실 정말 빼버리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사무소 아예 빌려주면은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립요건 이런 거 뭐 거의 뭐 실무죄감으로 안 나올 정도인데 우리 개업이 손해를 알았다, 명백하게 알았다, 고의, 그리고 과실, 여기는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 신경 안 써갖고 부주의해서 나중에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야, 뒤에는 고의과실 빼버리고 사무소 빌려줬다 그냥 책임져 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자, 그럼 앞쪽에 중개가 원인됐다. 리운번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우리 맨날 보셨던 인과관계 소개로 거래가 됐다. 거기하고 유사하다는 겁니다. 중개 원인, 중개 출발 그리고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손해 이런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이거는 상당한 인과관계입니다. 조금이라도 관련되면은 뭐 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의외로 여기는 뭐 시험 문제 많이는 안 낸다. 결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실까요? 자 먼저 자 보증 설정 시기 여기 꼭 적혀있는데 금방 좀 보셨는데요. 등록 신청 때는 절대 안 되고요. 뭐라고요? 등록을 한 후, 그러니까 등록 통지를 받아야 등록 신청 때 정말 X입니다. 그리고 등록증 받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등록 신청 때 절대 안 된다. 보증 설정만큼은 등록 신청 때 하고 싶어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개업되거나 보증 설정 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하고 달러, 고용신고하고 달러.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에 보실까요? 2번. 자, 2번에 이제 보증 설정. 자, 먼저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얼마라고요? 2억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얼마다? 1억. 그러니까 이제 아까 분사무소 3개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2억은 당연히 생각해야 되니까 얼마다? 5억이다. 라고 해야 맞지. 여기다가 3억이다. 그러면 돼지가 소풍 가냐? 주된 사무소 어떡하려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이 안 돼. 설립이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얼마라고요? 1억. 그리고 부칙도. 자, 부칙도 얼마다? 1억. 자격증 없는 사람도 1억이다. 라고 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농협은 얼마라고요? 1000만원. 저 하단 농협 1000만원 정말 아주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냈습니다. 요놈만 금액이 적어. 그리고 거기 설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목인데 종목을 다 설명하라는 거 안 했다는 겁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든지 사고 치고 배만 들이대니까 보증보험 가입하라고. 그 다음 두 번째 공제. 우리 협회에 공제가 있다는 겁니다. 즉 보험하고 성격이 똑같은 공제. 그리고 자, 세 번째 돈이 있으면 1억이나 있어야 되는데 1억 있어야 되는데 공탁을 해놓으라는 겁니다. 공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증 설정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2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요것도 자꾸 낸다고 했습니다. 앞에 있네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여기다가 효력이 있는 기간 중 그 아래다가 만료일까지 X 그거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요거 포인트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안 나온 지가 조금 됐고요. 거기 바로 아래 나오네요. 재설정이 언제가라고요? 거기 있네요. 만료일. 여기 만료일을 박스를 좀 자르놓으시고요. 요게 변경. 위에 있는 변경 설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꿀 때는 아무 때나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 끝났을 때는 만료일까지 참았다가 다시 그냥 보험에서 공제에서 공제. 공탁은 그냥 돈을 놔두면 되겠지만 그 두 개는 다시 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만료일까지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내가 요쯤에서 봤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53페이지가 이제 매수신청. 우리 매수신청들이 똑같습니다. 얼마 주된 사항, 그러니까 경매하고 싶으면 중개업 말고 또 따로 이제 보증설정, 그러니까 돈이 더블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도 2억, 분사무소 얼마다? 1억.
그리고 불칙은 있다 없다. 불칙은 아예 경매 모르니까 거긴 불칙 자체가 없습니다. 불칙은 매수 신청들이 겸업 하나 못해라고 봤을 겁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얼마다? 1억이다. 1억이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그림 별로 아예 의미 없습니다. 우리 개업이 사고를 치면은 그 보증기관에서 내주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구상권이 치사하게, 또 보험이 아주 치사하게 우리 구상권, 그럼 1,000만 원 빠져나가면 나중에 협회에서 1,000만 원 내놔라고 우리한테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또 보험은 가입했는지, 그렇게 보험이 치사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고 안 나야 되고요. 그리고 중개요원한테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전액입니다. 전액을 다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가 보증기관의 한도액만 우리가 책임진다? 아니다. 전액을 다 책임을 진다. 3억 그러면 3억을 우린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협회는 1억만 내주고 우리한테 2억을 또 따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1번. 여기 이제 정말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개업 공사가 얼마 만에요? 15일. 자, 15일에다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 쓰고요. 아까 프린트물에 있을 거 다 있습니다. 15일. 요 놈을 자꾸 속인다는 겁니다. 지체 없이 X. 7일도 열흘도 다 X. 15일은 상당기입니다. 우리 법령에서는 15일이 거의 안 나와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15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증보험 다시 가입. 그리고 아예 없어지고 갑니다. 아예 소멸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공제도 뭐 여기다 공탁 그러면 안 됩니다.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여기서 이제 끊어놓으실까요? 저놈은 공탁만 꼭 혼자 따로 놓습니다. 공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탁은 지금 현금을 맡겨놨으니까요. 빠져나간 돈만 뭐 한다고요? 메꿔 넣어라. 메꿔 넣어라가 보호전입니다. 보호전. 여기는 보호전, 보충을 하라는 겁니다. 그거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에다가 보호전,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바꿔서 내놓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실망하겠냐? 또 그럴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공탁은 얼마 아니라고요? 3년. 3년 이내 폐업이면 영업 안 하는데, 그리고 사망이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드님이 못 찾아요. 뭐라고요? 3년 이내는 회수를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좀 원망됐습니다. 아드님이 1억을 찾으러 가니까 안 돼. 3년 놔둬버려. 우리 아버님 뭐하러 공탁을 설정해갖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라고 이제 무덤에도 아주 절도 안 하실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3년 이내로 못 찾아가는데요. 그 3년이 안 날의 3년입니다. 누가 손해를 알고 찾으러 올 수가 있으니까요. 몇 년 놔둬봐라? 3년. 3년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 동그라미 좀 잘 넣을 거예요. 저걸 5년인가 한번 내봤습니다. 아니요. 3년. 맨날 숫자 바꿔. 안 날에 3년. 10년은 동등한 소리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누가 손해를 알고 찾으러 오니까 여기는 3년 정도는 놔둬봐라.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이런 거 이제 지금 저 거의 잘 안 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때 서울이요. 우리 개업하고 중개의뢰인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요게 있어야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중개를 냈을 때 개업이 사고 쳤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손해배상을 받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1억은 있으니까. 안 해볼까요? 화해해줘서. 재판 진행 중에 화해를 받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판결문. 그 다음 이제 판결문에 유사한 효력 있는 서류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서류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대라고 자꾸 이제 섞어놨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리고 만료를 인해서 다시 설정할 때 이거 뭐 다를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경매니까 저기 아래쪽에 지방법원장한테 제출. 우리는 시군구청한테 제출 이렇게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헷갈리실 것 같으면 지방법원장 아래다가 시군구 우리 중개업은 시군구, 경매는 지방법원, 거기다 이제 법원 행정처장 그러면 안 되고 지방법원의 장한테 제출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이제, 자,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16번째가 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 뭐 여기도 당연히 아주 중요하니까요. 한번 정리를 한번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금. 요게 이제 미국의 제도로 와서 여기도 많이 좀 까탈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16번째가 이제 계약금. 아마 올해 정도 되면 한 문제가 정말 반드시 꼭 나올 것 같습니다. 계약금 등. 계약금 중에는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잔금 거기에 들어있는데 우리 매도원 쪽에서 잘못했을 때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반환 채무. 그러니까 반환을 해야 될 채무가 있는 사람. 우리 매수인 쪽에서 매도인 쪽에다 돈을 주니까요. 반환을 해야 될. 그러니까 잘못하고도 반환 안 해주니까 반환 해야 될 사람이 매도인.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요. 이행이 되도록. 제목이 아주 긴데 이행되도록. 그 이행을 뭐 하자고요? 보장을 하자고. 요게 이제 미국에 이제 에스크로 제도인데 뭐 자세히 안 물어보고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 참 괜찮으니까 우리도 한번 써봅시다. 이게 바로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라는 겁니다. 자,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면서 이제 어쩌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갑이 그리고 502호 아파트 하나 소유권 가지고 있습니다. 3억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을이 그러면 3억짜리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겠다라고 매수인 쪽에서 사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항상 우리 실물 쪽에서도 계약금 이렇게 치른다고 했습니다. 계약금. 자, 그러면 계약이 됐네요. 그리고 요 계약금을 안 받아놓으면 나중에 병도 왔고 정도 왔고 여러 사람이 왔는데 다 가라고 해놨으니까 얘가 또 안 산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라고 해서 돈을 걸어야 이제 속된 말이 좀 코껴갖고 가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꼭 그러라는 소리 없습니다. 보통 얼마 받는다고요? 몇 퍼센트? 10%. 그러니까 실무 쪽에서도 항상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요거 설명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계약금을 2억이나 아예 받아놨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2억을 받아놨고요. 근데 갑자기 매수인 쪽에서, 그럼 이제 매수인 손에서 2억이 바로 누구 손으로, 매도인 손으로 들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를 하겠죠. 파기. 파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요 계약금은 원래 몰수하는 거니까요. 몰수를 하는 거니까, 자, 계약금을 모두 몰수를 할 수 있다. 이게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몰수할 수 아니면 없다. 그입니다. 몰수할 수, 2억을 모두 몰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이 3천인데 무슨 얘는 그냥 나라를 구했습니까? 아니면 아주 그냥 벼락 맞게 생겼네요. 로또 당첨됐냐고 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2억을 몰수를 할 수 있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가 몰수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또 애매한 게, 자, 계약금은 확정적으로 정해놓은 거 아니니까요. 서로 알아서 하기니까 뭐 2억을 받았다고 해도 계약금은 계약 못하겠다. 당연히 몰수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몰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을까요? 몰수할 수 다 없다. 다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괜히 또 이거 다 몰수할 수 있어요. 뭐 대업이 설명 잘못했다고 나중에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판례에서는 그러면 다 몰수할 수 없다는 게 맞는데요. 몰수 안 됩니다. 입니다. 정말 이거는 부당한 이득이지. 이걸 2억을 다 몰수할 수 있겠냐고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 매수인 쪽에서는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이제 막 뛰어내리는 일도 생길 거고 막 약을 또 드시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을 거니까요. 정말로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거의 3천인데 이렇게 많이 받아놨으니까요. 여기도 다 몰수는 안 된다. 근데 여기는 판례에서 이제 여기는 판례에서 판사님이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괜히 또 여기도 이제 교통정리 잘못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3천만 원만 빼이고 나머지는 돌려주세요. 뭐 한 1억 7천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판사님이 정할 거지 우리 개업이 이거를 함부로 정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판사님은 여기서 나중에 손해가 정말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요. 여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자, 2억이면 거의 확실하니까요. 요거 받아서 다른 쪽에는 아주 한 5억짜리 크게 그러면 계약금 벌써 막 5천이나 아니면 1억이나 이런 거를 걸어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안 하겠대. 그럼 여기도 돈이 이렇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가 발생했냐고 라고 해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그 나머지를 돌려주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조회실에 됩니다. 나 여기도 거의 1억도 안 간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몰수당합니다. 어차피 2억을 다 몰수당할 뻔 했는데 그래도 일부라도 받으면 그저 살려줬잖아. 이렇게 보는 거니까 여기도 다 몰수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조심 좀 하시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소송 가기 싫다 해가지고 서로 합의를 보고 아예 그냥 공증이라도 뭐 받아놓고 절대로 소송 안 간다. 그러면은 나중에 합의할 수 있겠지만요. 한 5천만 원 빼고 나머지 돌려줘. 그래서 서로 뭐 합의를 봤다. 그럼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개업이 그냥 나서가지고 3천만 원 빼고 나머지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매도인 소송 가면 또 우리 개업이 설명 잘못됐다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약금 너무 많이 받아놓으면 여기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아예 그냥 3천을 계약금 해놓고요 나머지를 중도금으로 해놨으면 아주
다 코끼리 거니까요.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을 더 받으십시다. 뭐 1억 정도면 충분히 대출 나오니까요. 요 정도 받아서 가고, 그리고 나중에 급하게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또 팔아. 그럼 계약이 두 번이면은 중개부서가 막 더블로 나와. 이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도 잘못 써놨다는 겁니다. 이게 실무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 써놨어요. 계약금 통상적으로 3천만 원 해놓고 나머지는 중도금으로, 그래도 정말 여기는 한 그죠 상당히 많으니까 한 1억 7천 정도나 되니까요. 이 정도 중도금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시다. 이거 갈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중도금 치르면 이행의 착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긴 파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매도인도 안 돼.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심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정해놓고 이제 손해배상을 막 크게 물을 건데, 우리 매수인 쪽에서도 손해를 크게 보고라도 하겠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파기는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계약금으로 해놓고, 전체를 계약금으로 해놓고 나중에 파기가 되니까 소송까지 가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문제가 되니까요. 계약금, 우리 첫 번째 계약금 받을 때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계약금 당연하게 여기다가 위약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계약금에서 우리 이제 계약서도 아예 없었고요. 한번 보실까요? 계약서 작성도 아예 안 했고, 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우리 매도인 보고 나중에 매도인이 파기하게 되면 이런 소리입니다. 두 배에. 두 배로 뭐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매수인은 뭐 한다? 계약 파기했을 때 뭐죠? 몰수 당한다. 근데 몰수 당한다. 이런 것도 설명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설명을 안 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여기도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걸어놨을 때 나중에 3천만 원 걸어놨다는 겁니다. 매수인 정말 파기했대요. 파기하겠대요. 그랬을 때 이런 소리도 아예 없었을 때 설명도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계약서 작성도 없고 설명도 없었다. 그랬을 때 3천만 원 몰수할 수 있다 없다. 매도인 쪽에서, 매수인 쪽이 안 하겠다는 겁니다. 몰수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있었을 때, 아니면 항상 우리 계약서 작성하면요, 계약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계약서에는 보통 위약금 규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매수인 못한다, 또 3천만 원 몰수. 그 다음에 매도인이 계약 못한다, 더블 집값 뛴다고. 그럼 6천. 왜냐면 지금 5천 올라갔으니까 3천만 원만 더 보태면, 3천만 원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요. 그 받은 돈만큼 보태면 2천만 원 그래도 이득이니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설명을 아예 안 했을 때, 계약서 작성도 안 했을 때 이거 위약금 특이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매수인 쪽에서 파기한다. 그럼 3천만 원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매도인한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3천만 원 당연히 몰수인데 뭔 소리여? 라고 했더니 개업이 설명 안 했대. 그리고 계약서도 안 썼대. 그러면 여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3천만 원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꼭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계약서를 써서 주거나 아니면 설명을 따로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설명했는데 못 들었다 또 이런 소리 하니까, 이런 것들은 계약서 안 써주면 꼭 녹음이라도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런 소리 절대 못 들었다고 우리 매수인은 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면 3천만 원 달라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24시간 이내니까, 이거 설명까지도 다 했다는 겁니다. 24시간 이내니까 우리 매수인이 파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매수인이 파기하면서 실무에서 이런 소리 많습니다. 파기를 하면서 계약금 돌려주세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반환을 청구하는데 반환 청구가 돼요 안 돼요? 된다 아니면 안 된다? 하루 안 지났으니까 이내니까 여기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매수인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막 뛰어왔다는 겁니다. 하루 안 지났으니까 3천만 원 내놓으세요.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런 소리는 근거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시중에는 막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매수인 소설을 쓰는 건지 아니면 잘못하는 건지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요걸 또 나중에 또 파기가 또 그리고 반환 청구 된다고 3천만 원 빼다가 나중에 매수인 주고 나면 매수인은 또 아예 잠수 탑니다. 이러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 근거 규정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단 1분도 안 됩니다. 하여튼 떠나면 그거 내 돈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뭐 하루고 뭐 아예 한 시간이고 1분이고 절대 안 됩니다. 일단 돈 가면은 거기는 매수인 돈이 아니요. 몰수 당한다는 겁니다. 요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계약금 받아놓고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 매도인 쪽에서 집값이 막 뛴다고 이제 3억 5천 됐다는 겁니다. 근데 매수인 준 돈 이제 파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 3천만 원 이 돈도 안 돌려주고요. 지금 손으로 갔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답을 보태죠. 자, 이런 규정 다 있었으니까는 그러면 3천만 원 보태서 얼마 총 6천 가야 되는데 우리 매도인은 한 푼을 아예 안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매도인은 바로 이렇게 매도를 바로 주니까 문제가 된다. 주지 말자고. 요 계약금 3천만 원 어디다가 일치를 하자고. 이런 제도가 미국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예치. 여기 이제 예치가 나옵니다. 예치.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예치인데, 예치면은 누구 명의로? 자, 예치 명의자가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가 있고, 이제 여기에 어디다가. 자, 두 번째가 예치 기관이 나옵니다. 예치 기관.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가 미국에 있다는 겁니다. 예치 바로 기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치 명의자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개업 공인중개사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개업 공인중개사 말고, 나 누구라고요? 대통령. 대통령 명의에서 정한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 24회 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예치기관이나 뭐 명자나 비슷한데, 바로 예치기관이 아닌 것은 법원. 여기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대통령 명의 바로 정한 자. 이렇게 정한 자인데, 여기서 정해놓은 사람이 바로 이제 공금은, 이게 정말 공금 같으니까 공금은 어디다가요? 신체에다가. 자, 신체에다가 보관한다. 요게 바로 이제 공금 신체 보관. 이렇게 앞글자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제 사업을 하는 자. 우리 프론트문에도 뒷장에 가면 있으니까요. 공제 사업을 하는 자. 그냥 공만 써놨으니까 꼭 주시고, 공제 사업 바로 하는 자. 요게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융기관. 금융기관이 바로 시중은행. 근데 시중은행 한 곳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은행이나 같은 소리인데,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 쪽입니다. 신탁업자. 바로 신탁회사를 얘기합니다. 신탁업자. 우체국. 우체국입니다. 최신관서. 최신관서. 우체국이 또 대역입니다. 최신관서. 여기도 우체국. 괜히 또 오늘 배웠다고 또 은행에 가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그러면 또 저것도 한정지산에 취급받으니까 가서 물어보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 아직은 하는 거 없고요. 괜히 또 우체국 가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모르십니까? 이러면 또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거기 몰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또 보험회사 다닌다고, 니네 보험회사에 그런 거 없냐 그러면 공부도 오래 해야 되니 또 이상해졌다 하고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보험회사. 여기 보험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증보험회사 그러면 안 되고요. 보증보험회사 말고 거기는 보증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 관리전문회사. 관리전문회사.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많이 정말 돈을 잘 맡아주는 협회도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은행, 당연히 뭐 고객들 돈 제일 잘 맡아주죠. 그러니까 은행 들어가고요. 우체국도 예금, 보험, 적금 다 있습니다. 우편으로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보험회사 고객들 돈 잘 관리해 줍니다. 계약금도 관리 잘 해줄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치기관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절대 안 나오고요. 고향한테 생선 맡겨라. 그러니까 명의는, 요 명의는 정하는데, 예치기관은 나머지 공금 신체 보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도 딱 바로 이제 금융기관 딱 대표적으로 세 개만 딱 써놓고 귀찮으니까 등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신탁업자. 자, 신탁업자하고 이제 바로 여기에 이제 공제사업하는 공인중개사협회 이제 안 씁니다. 공제사업하는 등 해서 여기가 여섯 개. 자, 금방 보셨던 공금 신체 보관 여섯 개지 개업이 아예 없습니다. 개업만. 요거 주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미리수령. 중간중간에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리수령. 그러니까 매도인도 좀 생각합시다. 중간에 계약금 빼달라. 라고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찾을 때 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아주 매수인 끝까지 보합니다. 보증서 발행합시다. 보증서. 보증서. 여기도 발행기간이 나오고요. 제도는 정말 좋은 것 같긴 해요. 여기입니다. 자, 보증서 발행기간 두 개인데, 금융기관. 금방 보셨던 은행은, 정말 은행은 다 들어갑니다. 자, 두 개밖에 없다는 보증서 발행기관에도 들어가고요. 여기는 보험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보증. 이거 꼭 내볼 만한데, 보증. 보증서니까 보증보험회사. 보험회사하고 보증보험회사와 아예 다릅니다. 서울보증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보증보험회사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보증서를. 요 보증서를 발행해서 누구에게 줄까요? 보증서 교부. 그래야 이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치 명의자일까요? 예치 기관일까요? 예치 명의자. 통장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예치, 우리 누구요? 예치 명의자. 돈도 뭐 잤냐? 그럴 겁니다. 예치 명의자. 명의자. 통장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치 기관에 갈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기 말고. 야, 그럼 정말 철석방정 떨고 통장도 안 들고 예치 기관에 가면 손바닥만 뒤지겨도 맞습니다. 나중에 다시 집에 와야 됩니다. 여기는 예치 명의자한테
주고 이제 찾으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는 우리 개업만, 우리 개업만, 개업 공인 중에서만 의무가 있지. 금방 보셨던 공금 신체보관 제재가 있다 없다. 아예 없다. 은행 보고 문 닫아라. 이거 말이 안 될 겁니다. 나 먼저 자, 첫 번째 약정. 요 제도가 어렵다 보니까 약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약정을 안 했을 때는 여기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인출할 때는 어떻게 인출할 건지 자세히 안 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수수료 누가 낼 건지 이렇게 수수료 등을 약정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당연하겠죠. 따로 분리해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따로 분리. 분리해서 이제 바로 관리.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여기도 업무정지다.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너무 그냥 여기는 간단한 건데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동의 없이 매도 매수인 동의 없이 인출을 했을 때 이건 너무 엉뚱하겠죠. 그리고 자, 네 번째가 이제 자, 관련 서류가 있다는 겁니다. 관련 서류. 요 관련 서류. 자, 서류가 있는데 요 서류를 뭐 하지 않았을 때 교부하지 않았을 때, 교부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이제 먼저 아까 예치할 때, 요거 시험 문제 자세히 안 내봤는데 예치를 할 때는 나 먼저 계약금 등을 받아서 예치를 먼저 할 때는 보증보험에 먼저 이렇게 가입해야 되고요. 보증보험. 우리가 이제 보증보험 가입인데 보증보험이나 보증보험인데 우리가 이제 보증 설정하는 거 똑같습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그러니까 계약금 등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든지 공제 가입하든지 공탁을 반드시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서류가 나오겠죠. 이 서류가 나오면은 이 서류를 누구요? 매도매수인 주라는 겁니다. 보험에 가입한 보증보험 회사가 1,000만 원 맡겨놨다 증서 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협회에다가 맡기든지 법원에다가 맡기든지 이런 방법으로 예치를 하라는 겁니다. 예치하면 서류가 나올 건데요. 그 서류를 매도매수인 주라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미리 수령할 때, 그러니까 맡길 때 미리 수령할 때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먼저 봤고요. 미리 수령할 때는 보증서 발행해서 예치 명의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리 수령할 때 보증서 발행인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무슨 예치를 하는 경우, 예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한다. 예치를 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되겠죠. 예치를 할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든지 그리고 공제 가입하든지 공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맡길 때는 우리가 보증 설정할 때는 여기는 아직 안 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맡길 때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 우리가 이런 제도를 아예 안 보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을 때는 보증서 매수인 다치면 안 되니까 보증서 발행해서 예치 명의자 줍시다. 그래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맡길 때 찾을 때 분명히 다릅니다. 요걸 시험 문제 아직 안 바꿔봤는데 아주 바꿔서 내겠다는 시험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누구든지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맡길 때 찾을 때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교재 한번 아주 좀 제도가 어렵고 어려운 분명히 나올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